하나 둘 셋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네, 저희는 펜타곤의 막내 라인 둘도 없는 짝꿍 키노 유토임입니다. 와. 그렇게 쳐다보지 마, 자꾸 물어보지 마.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 언제부터 온 것 같아? 왠지 어리모르네. 모든 것 깨워버려. 너 위에 나는 다이러스. 내게 중독된 두 깊숙인 퍼진 바이러스. 누가 나 살려. 거짓말은 못 감춰. That's right. 너 때문에 숨 막혀. 그렇게 쳐다보지 마, 자꾸 물어보지 마.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 갑자기 더 온 것 같아. 왠지 열이 오르네. 저희는 펜타곤이 드디어 더스터와 만나는데요. 네. 이번 신곡 예뻐 죽겠네 컨셉트가 트윈스인 만큼 더스터와 짝꿍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오늘 저희가 짝꿍이 되어서 상황극부터 네. 히트곡 무대 그리고 짝꿍 케미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말 꿀잼일 것 같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감이 오지. 예. 감이 오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교적 좀 더 여성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또가 하네요. 한번 삐져볼까요? 응. 야, 왜 삐졌어? 자기야. 미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전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보니까 좀 늦었네. 나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고 온다고? 나 살 빠지면 안 되니까 회사가 그렇게 시킨단 말이야. 회사 중요해, 내가 중요해. 전화가 오네. 누구야 또? 아니야, 미안해. 너 맨날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미안해? 얘기해봐. 뭔가 미안하다 되게. 일본 사람이라서 잘해주고 싶다. 나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나 화 안 풀어줄 거야 자기? 아, 왜 그래 도대체? 좀 줘봐. 왜 그래? 너 이래가지고 여자친구가 풀어줄 수 있겠냐? 저 반대로 해보자 한번. 유토가 실패한 이거? 관계로 네, 실패했습니다 저. 네, 제가 한번 화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삐진다. 자기야! 자기야! 나 삐졌다. 자기야! 다시만 하겠다. 자기야! 왜 이렇게 삐졌어? 진짜 화내? 아니야. 이유가 뭐야 자기? 이유도 몰라? 몰라. 알려주면 안 돼? 아니야, 애교 부려도 안 돼 오늘은.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다시는 안 그러고. 한번 보시면 안 돼. 네, 아 제가 풀어준 것 같아요. 되게 심쿵했어요 지금.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네, 아유. 기존에 있던 여러 히트곡을 좀 더 펜타곤스럽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도전할 곡은 트와이스 선배님의 셔럽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안무 같이 쳐주실 거예요? 여기만 여기 하고. 어, 좋아요 좋아요. 6, 7, 네. 셔럽 베이베, 셔럽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예. 여러분, 유토가 보컬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는 지금 목소리 낮아가지고 무서웠죠. 저 유토 노래하는 거 1년 만에 들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전하게 될 미션은 네. 바로 저희 두 사람의 케미 점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유토 씨가 설명해주세요. 네네네. 간단한 코너인데요. 앞에 계신 질문자분께서 10개의 질문을 주시면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요. 케미가 잘 맞거나 안 맞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지. 이거? 아니야, 잠깐만. 키노 집에 강아지, 고양이 있죠? 난 너 생각해서 강아지라고 한 거야. 아니, 우리 키노를 생각해서 고양이라고 말해. 안 돼, 실패했다. Let's go. 여행. 예. Yeah. 50점. 회장님. 와, 못 골랐어요. 보셨죠 회장님? 지코딘. 와, 너 진짜 어떡하지 나라.
백허그. 와, 아, 어떡하냐? 백허그는 좀 나도 할 수 있다. 어, 근데 뽀뽀는 어때? 선호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어. 무기력이 부족했다. 와. 은광 선배님. 와, 야, 너 진짜 어떡하지, 유타야? 우리 어떡하지? 성재 선배님 모셨지. 은광 선배님. 은광 선배님 둘 다 은광 선배님이나 성재 선배님 뽑았으면은 섭섭해 하셨을 거야. 이거는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진짜 잘했어. 태연 선배님. 와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성재 형이 뜨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이제 장르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또 그런 트렌디한 음악들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태연 선배님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잘게. 메시 대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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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우리 되게 안 맞는다. 이상형. 와. 연상. 아 왜 그래? 나는 누나가 좋아. 관리니. 예스. 예스가 아니야. 예스가 아니야 이거는. 미안해 선호야. 미안해. 선호야. 아니야 근데. 형들이 널 되게 좋아해. 난 인사하자. 선호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못 봤다. 와, 응? 상남자. 1위? 둘, 셋. 이던, 던형. 아, 왜, 뭐, 미안하다. 어? 유토다. 유토다. 던형, 던형은 되게 고민 같은 거를 말하면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고 되게 형 같아요. 여자친구 화도 잘 못 풀어주고. 네. 못하는. 여자친구 화도 잘 못 풀어주고. 네. 화도 잘 못 풀어주고. 저? 나야? 저는 말도 안 되는데. 키노는 색깔을 맞춰요. 이렇게 핑크색 신발도 핑크색. 되게 검은색.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입어서 되게 엄청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1위로 뽑힌 적 처음이라서 되게 당황스러워. 아, 저는 신원형을 뽑은 이유가 이제. 잘 어울리는 옷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일단 옷에 관심도 너무 많고 그리고 모델이 너무 좋아요. 네? 예능감. 예능감. 야 나라고 예능감이. 야, 말도 안 저 이것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어 없는 것 같아 우리 멤버. 아 우리 멤버 중에 예능 멤버가 없다고? 어. 신원이 올라가 적었지. 어. 어, 그치. 오, 맞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어. 아, 6월 12일에 V앱을 한 거 있는데, 신원이 형이 정말 웃겨요. 신원도 웃겨요. 신원도 웃겨요. 색깔 맞춰 입었어? 어, 색깔 맞춰 입었어. 진짜 예뻤어. 유토씨, 오늘 인터뷰 어땠어요? 되게 안 맞았어요, 제가. 아, 저희가 아니, 사실. 평소에는. 평소에는. 올라갔네? 평소에는 진짜 잘 맞는. 그니까요. 단둘이서 인터뷰를 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유토랑 하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오늘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팬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고였습니다. 키노였습니다. 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 괜찮은 것 같아. 왠지 열이 오른